자, 이번에는 마야에서 캐릭터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엔진으로 캐릭터를 넘길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 데이터하고, 그다음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 뼈 데이터, 이렇게 두 개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포트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뼈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메이커에서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캐릭터를 넘기기 전에 뭐 테스트를 몇 가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팔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그냥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얼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블렌드 쉐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렌드 쉐입은 2017에서 없어지고 쉐입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됐죠. 그래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눈 깜빡이는 애니메이션 쉐입 에디터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퀵 리그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즈 에디터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어깨라든가 팔꿈치 같은데 리깅 할때 이렇게 그 쉐입을 잡아줄 때이 포즈 에디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있는 조인트를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원하는 포즈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다 같이 원하는 포즈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쉐입 에디터와 뼈의 세트 랍은 드래그 키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옮길 때 과연 블렌드 쉐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인트랑 같이 연동이 되는 블렌드 쉐입이 제대로 넘어가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뼈 조인트를 선택을 하고 쉐입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스틱 내에서 이제 샌드 셀렉트를 해서 이제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샌드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있는 예를 넘기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데이터 없는 배경들 그런 거 넘길 수도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캐릭터를 넘길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 엑스포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게임 엑스포터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센투 스틱레이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센투 스틱레이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 셀렉션.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가 저장될 부분을 수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주고 자, 이름은 모델로 해서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엑스포트 하게 되면은 이 식으로 스팀레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 쭉 지금 현재 블렌드 쉐입 테스트이기 때문에 블렌드 쉐입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스켈레톤 옵션을 킨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마야에서 만든 그 폴더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머티리얼 텍스처 다음 오브젝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애니메이션 데이터죠.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은 미리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프리뷰 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창에서는 뭐 마야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뼈 데이터, 블렌드 쉐입. 만약에 블렌드 쉐입 이런 아이콘이 없다면 블렌드 쉐입이 안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적으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배치는 그냥 오브젝트를 쭉 드래그해서 스틱 내에 올려주시면 되어서 영좌표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 애니메이션은 이제 플레이하기 전에 여기서 쉐이더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쉐이더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투명도가 있는 쉐이더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찌꺼기가 남을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잠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이더에서 이 쉐이더인 것 같네요. 자, 이 쉐이더에서 일단은 그 노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픈 쉐이더 그래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이걸 선택을 하고요. 다음 쉐이더 노드 첫 번째 노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속성을 좀 바꾸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캐릭터의 블렌드 모드가 트랜스퍼런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약간 페이드 형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형태로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가 많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더블 사이드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페이스 컬링이 백으로 됐는데 이것을 이제 논으로 해서 더블 사이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아까보다는 좀더 많이 선명하게 되죠. 쉐이더를 세이브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구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레이에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실 수 없어요. 플레이를 하려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테스트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컴파일해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돌리던가 이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테스트 레벨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레벨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데요. 게임처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이 모델 데이터는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애니메이션과 모델을 연결해 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팅레이에서는 항상. 자, 그 작업은 레벨 플로우에서 하실 수가 있고 해서 레벨 플로우에 가서 약간의 노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노드는 제가 간단히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닛, 레벨 유닛을 하나 불러옵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할수 있는 자, 노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플레이 애니메이션 클릭. 자, 그리고 자, 레벨이 자, 로드가 됐을 때. 자,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플레이 되라. 그다음 유닛과 유닛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 유닛 이름. 유닛 이름은 아까 전에 제가 갖고 온 캐릭터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면은 레벨 유닛이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다음 오브젝트 플레이 애니메이션 클릭.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하고 싶으냐라고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닛과 유닛을 연결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이 로드가 됐을 때, 레벨이 실행이 됐을 때 바로 플레이 되게끔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레벨이 시작된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블렌드 쉐입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팔 애니메이션, 그래서 조인트와 블렌드 애니메이션이 같이 연동하는 것까지 다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디폼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베이크에서 넘겨주시면은 전혀 무리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배경에다가 캐릭터를 얹은 다음에 그 캐릭터가 그 배경 안에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한 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장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 레벨 1, 아까 전에 작업한 거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불러오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자, 다른 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다 해놓고, 그리고 뼈에다가 베이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뼈에다가 베이크를 다 했고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첫 번째 프레임이죠. 첫 번째 프레임에서부터 한 200프레임까지는 이제 캐릭터가 걷는 동작. 그다음, 210프레임에서부터는 자, 이렇게 싸우는 동작. 제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엑스포트 할 때는 아까 전에 뭐 여러분들 했던 제가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포트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엑스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다음 게임 엑스포터. 자, 게임 엑스포터를 이용해서 이제 엑스포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게임 엑스포터를 하게 되면 좋은 게 아까 같이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하나의 캐릭터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내가 집어넣었을 때는 게임 엑스포트로 해서 클립 형태로 다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미 한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걷는 것은 제가 이걸 직접 타입을 하셔야 되고요. 걷는 것을 1번부터 200프레임, 그다음 싸우는 거는 210에서 400프레임. 다른 거 있다 그럼 플러스 써주고 뭐 예를 들어서 써주고 뭐 프레임 써주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엑스포트 올돼 있고 뭐 엑스포트 셀렉트 해도 되죠. 엑스포트 셀렉트 해도 되고요. 그다음 저장된 경로는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데이터 안에 돼 있고 그다음 프리픽스 써주고요.
저장된 경로를 다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선택하고 스트링 데모 여기서 모델이 아니라 애니 데이터에서 폴더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 프리픽스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FBX 리뷰어가 있으면은 뭐 활성화시켜서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끄고 그다음 엑스포트를 눌러줍니다. 자, 엑스포트가 완료됐죠? 다음 스틱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르게 아까에는 뭐 스틱레이에서는 뭐 창이 뜨고 막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틱레이랑 연결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따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엑스포트 한 거기 때문에 스틱레이에서는 뭐 다른 옵션 창이 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데이터 폴더는 있지만 데이터가 없죠. 왜냐하면은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엑스포터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엑스포트, FBX를 엑스포트 한 경우는 스틱레이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선택해서 쭉 드래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죠. 어떤 특정한 거를 불러오게 되면 창이 뜨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모델 데이터가 필요 없겠죠.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 밑에 스켈레톤, 어떤 스켈레톤에 적용하고 싶은지, 애니메이션 클립이 그런 경우에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주인공이 되겠죠. 주인공 선택하고 인포트를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쭉 데이터를 인포트를 하게 되죠. 그럼 아까와 다르게 뭐 뼈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없죠. 왜냐면 애니메이션 클립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두 가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이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델 데이터까지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임포트 할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캐릭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캐릭터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뼈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갖고 올때 다른 캐릭터들이랑 같이 활용을 해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직접적으로 여기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레이를 좀 멈추고요. 자, 처음에 아까 전에 봤던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립. 다음 로드 잘못 만들었네요. 자, 여기서 뭐 로드 만드는 거는 마야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원하는 로드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 탭 키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같이 똑같이 제가 연결해 볼까요? 유닛 다음 오브젝트가 좀 많아졌죠? 그래서 유닛에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은 뭐두 가지 있죠? 일단은 워크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씬이 노트됐을 때. 자, 보면은 아까 같이 똑같이 한 거였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좀 약간 귀찮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이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아무 그 그냥 워드 프로그램을 꺼낸 다음에 여기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프로그래머한테 주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코드에 익숙하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저장을 해놨다가 또 나중에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 선택하고 카피한 다음에 스트링에 가서 페이스트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애니메이션 뭐 워크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 버튼을 누르면은 캐릭터가 걷고, 2번 누르면은 캐릭터가 싸우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키보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자, 1번을 누르게 되면은 눌렀을 때 플레이해라. 뭐 이거는 혹시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연결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끊는 거는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립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캐릭터가 되겠죠? 동일한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을 아까 전에 걷는 거 쓰니까 이번에 싸우는 거에다가 키보드 또 카피 페이스트해서 자, 프레스 눌렀을 때, 2번 눌렀을 때. 그렇죠? 자, 그 다음 테스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레벨 가서,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씬이 로드가 됐는데 애니메이션 플레이가 안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뭐, 1번 누른다. 그럼 얘가 걷기 시작을 합니다. 2번 누르면은 캐릭터가 갑자기 싸우죠. 자, 다시 1번 누르면은 2번, 1번, 2번. 애니메이션은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른 캐릭터를 하나 불러와서 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곰, 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곰 캐릭터도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곰을 처음에 넘길 때는 send to stingray를 통해서 일단은 곰을 넘기고요. 그다음 저장될 곳을 선택을 해서 모델 안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메쉬를 불러가기 때문에 또 블렌드쉘 필요 없고 애니메이션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자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만든 폴더에 가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아직 네 완전 들어왔네요. 지금 뭐 애니메이션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도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고요. 애니메이션 있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엑스포트 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애니메이션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곰 애니메이션도 아까 캐릭터 하나, 메인 캐릭터랑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유니메시 끄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적용될 것을 제가 배열을 선택을 하고 자,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가 완료되면은 자, 여기네요. 배어 데스. 그래서 플레이.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전에 만든 곰을 한번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 집어넣고. 자, 그리고 잠시 이맨 캐릭터를 제가 숨기고요. 곰에다가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레이에서는, 저도 여러분들이 털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에 한번 털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쉐이더로 가야 되겠죠? 쉐이더에 가서, 지금 보면은 parent resource라는 곳에서 일단은 곰털 쉐이더 창이 되었네요. 퍼하고 자, 퍼에 대한 재질을 선택을 하고 OK를 합니다. 털이 생성되는 것은 일단은 노이즈 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맵을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폴더로 가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냥 포토샵을 이용해서 간단히 노이즈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마찬가지로 등록을 한 다음에 얘를 제 노이즈 맵에 적용해줍니다. 적용하자마자 나오게 되죠. 털이. 자, 지금 현재 보면 털이 발가락에도 이제 털이 발톱에도 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털이 있는 데와 없는 데를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또 따로 마찬가지로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임포트 하시고.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 쉐이더에 랭스 마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좀 전에 임포트한 털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적용하고 위에 use length mask 버튼 눌러주시면은
아까 전에 발톱에 털이 있었던 게 없어졌죠? 보시면은. 자, 다음으로는 털의 길이를 뭐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밑에 보면은 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뭐 노멀 스케일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좀더 털을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쉐이더가 완성됐으니까 저장을 하고, 곰에도 애니메이션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가서 제가 필요한 게이세 가지면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되게 간단하죠?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노드에서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어 모델 로고 애니메이션도 자 베어 데스. 자, 그다음에 1, 2, 2번까지 했네요. 이번에 이제 3번을 누르면은 곰이 죽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벨에 가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창이 열렸네요. 화면 조절 좀 하고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그랬죠? 1번 누르면은 캐릭터가 자, 이렇게 걸어오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2번 누르면은 캐릭터가 싸우는 거. 3번 누르면은 곰이 욱 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얼타임으로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곰 한번 봅시다. 곰 제가 3번 누르니까 곰 플레이가 되죠? 계속해서 곰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곰이 이제 죽는 이유가 이제 따로 있겠죠? 보시면은. 자, 곰 로드에 보면은 지금 현재 루피 계속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곰을 플레이를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룹을, 자, 안 되게끔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3번 버튼 눌렀을 때 곰이 한 번만 죽겠죠. 자, 그러면 씬이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또 카메라를 한번 엑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는 배경 작업한 파일을 다시 열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카메라 두 개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카메라 두 개는 다 애니메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마야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애니메이션이 돼 있는 카메라를 엑스포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로 카메라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미 또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카메라 1번, 2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스팅맨에 가서 그냥 루트 파일에다가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두 개를 인포트 해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씬상에 카메라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키고 카메라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서 카메라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카메라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두 개를 자 임포트를 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 노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카메라도 똑같이 키보드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카피 페이스트 하고 1번 카메라 하고 애니메이션도 1번 그다음 3번까지 했죠. 이번에 4번을 연결을 해줍니다. 카메라는 다른 애니메이션이랑 다르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Set Active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상에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액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유닛을 만들어주고요. 다음 자, 4번 버튼이죠. 4번 버튼 누를 때 자, 얘가 인식하게끔 이렇게 노드를 짜줍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이 열렸네요. 보신 바와 같이 뭐 1번, 2번, 3번, 그다음 4번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액티브 카메라에서 카메라가 작동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카메라 작동하는 중간에 뭐 애니메이션 다른 거를 눌러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은 또 카메라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카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카메라 2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카메라 2번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2번. 다음 버튼은 5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그러면은 1, 2, 3, 4, 5번까지 됐죠? 하는 김에 다른 걸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 할때 이제 뭐 퍼즈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키보드 하나를 카피를 해서 버튼은 퍼즈 할 때는 P. P 버튼 눌렀을 때, 자, 퍼즈 되게끔. 다음, 마찬가지로 키보드 하나 더 만들어서 만약에 피자 옆에 있는 거죠? 5를 눌렀을 때는 리즘 되게끔. 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테스트를 한번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네, 화면이 열렸네요. 이건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고요.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그다음 4번. 그렇죠? 그다음 5번 누르면은 또 애니메이션 따라오게 되고, P자 누르면은 자, 퍼즈가 됐죠? 그다음 5자 누르면은 다시 또 애니메이션 플레이가 되고. 그렇죠?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어때요? 막 노드가 되게 복잡해지죠? 이것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간단합니다. 그냥 마에서 했던 것처럼 아, 내가 원하는 얘 선택을 하고 Ctrl G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얘 같은 경우는 왓챠 애니메이션이고 얘는 이제 곰이 되겠죠? 선택을 하고 G 한 다음에 다음 여기는 이제 통째로 이제 카메라 컨트롤 하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임에서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은 화면에 볼 필요 없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게 해놓고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거를 따로 여러분들이 또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만드는 노드를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워드에다가 집어넣는 거 봤죠? 그래서 그룹을 선택을 하고 카피한 다음에 워드 파일 가서 일단 제가 다 지우고요. 깨끗이. 그래서 페이스트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그룹 통째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비슷한 노드를 짜야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들 카피 페이스트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